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 오다가 그 가판에 사도 황당한 그 저기 기사를 봐서 이렇게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조선일보라는. 예, 조선일보 지금 일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정치권의 못난 반일. 이게 지금 요렇게 작은 기사가 아니라 요 A면, 2, 3면을 한 3, 3면을 할애해서 1, 2, 3면을 할애한 문제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문화적으로 또 문화와 산업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가 잘못된 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건 일본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과거사 문제에서 해결이 안된 문제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일본의 극우 세력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웃 나라는 어느 지구상의 어느 나라군 다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협력할 거는 최대한 협력하고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또 논의할 건 따지고 들어갈 건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거를 못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반일이라는 뭡니까 우리도 다 도대체? 못난 거고 뭐 지금 얘기하는 모든 뭐 조금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을 비판하면 못난 겁니까? 잘난 겁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아니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어떤 일본 정권 예컨대 기사 정권 네. 아베 정권의 어떤 대한국 정책이라든가 그걸 비판하면은 그 정권 그 당시 정책에 대한 비판이지 왜 그게 그렇죠. 반일입니까? 그건 일본 비판이 아니고 일본 반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파들의 가장 그 상투적인 수법이 극우. 극우와 예 극우 극우들의 상투적인 수법이 정책이나 어떤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그걸 일본 반대 내지는 그 반일 네. 그리고 좀 상투적인 그냥 반일쟁이로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약간 이데올로기 공작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프레임으로. 이게 아니 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네. 저기 저 배상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하는 게왜 반일이며? 네. 예? 꼭 아베 신조가 예컨대 그 정권 때 한국에 대해서 그 반도체 장비 그 수출 제한했을 때 그거 비판하는 것이 왜 반일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비판해야죠.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비판해야죠. 통탄스럽게도 그걸 비판하는 건 우리 내부에서 네. 우리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자기 국민들 반일쟁이로 몰아가는 조선일보의 지금 전형적인 겁니다. 전형적인 이런 우리가 비판하는 건 반일이 아니다. 네네. 뭐 이런 걸 붙잡고 무려 세 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쓴걸 보고 저도 사실 그냥 가판에서 보고 사실 덥석 샀죠. 그러게요. 덥석 샀는데 아니 오다가 황당해 갖고 그 못난 반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 우린 다 못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참뭐 우리가 저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제3자 변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사도강 선인이 고남도 정동에 봐서도 그 일본 저 스스로도 일본 정부도 인정했던 그 강제동원이라든가 이런 거 그럼요. 갖다가 우리가 한마디도 없이 다 동의해주고 네. 아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왜 네. 반일입니까? 실제로 그때 외교 장관이 요번에 그 저기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뭐 어디 그 이렇게 좀그 사도공산의 관계성을 조금 얘기를 했다. 그 2km나 떨어진 곳에 있는데 뭐그 넓어서 근데 사실 이제 방송 MBC에서 그걸 가서 한번 봤는데 실제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외교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들인데 협력 관계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 전공을 하다 보면요. 일본하고 어떨 때는 갈등이 있지만 80% 이상은 협력 관계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맞습니다. 협력 그렇죠. 관계거든요. 그리고 제 일본 친구들도 그래요. 죽고 못 살거든요. 근데 또이 문제는 싸워요. 그럼요. 싸우고 저를 가장 아껴주신 그 나고야 아이치 대학의 미요시 마사히로 교수님도 정말 진짜 저한테 자식처럼 저를 아껴주시는데 뭐 항상 그분은 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제가 거기서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아니, 노인 되셔서 망령 났나 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거기서 주장할 수는 제가 있죠. 뭐. 그 사람은 그렇게 근데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베가 밉지도 않고 기시다가 밉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일본의 극우 세력과 같은 그 맥락의 논리죠, 얘기라고 논리. 하는 한국의 이 극우들이 미운 거지. 맞습니다. 뭐 일본 사람이 일본 얘기하는데 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논리가 최근에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네. 가자 공격에 지금 가자 공격하는데 지금 4만 명이 죽었잖아요. 4만 명이 네네. 죽고 3분의 2가 70%가 어린이하고 부녀자들이고 여성이에요. 예, 16,000명 어린이들이고. 9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10월부터니까 뭐 1년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는 건 분명히 제노사이드거든요. 네네. 일방적인 공격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데 대해서 미국 내에서 어떤 분위기 있냐 하면은 그 많은 그 미국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렇게 비판을 하면은 반유대주의라고 반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제노사이드 그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고 네.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런 정권에서 무기를 대주지 말라고 비판하는 그런 것인데 거죠. 예. 그게 왜 반유대주의 마치 그 옛날에 나치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하듯이 네. 유대인을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인다 혹은 반대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일본에 대한 비판, 일본의 정책이나 정권에 대한 비판을 반일로 몰아가는 거는 일본 우파, 극우파들이 어려 그렇다 치지만 네. 우리 한국 내에 있는 사람들, 한국 내에 있는 우파들이 선생님 말씀드리면 교수님 말씀드린 극우들이 자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 그 일본 우파들 극우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동조하는 거잖아요. 외교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